꼬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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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를 무는 그날, 그날 이야기 시즌 2. 아유, 아이고 도련이, 장도련이. 아이고 장도발이.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꼭 합성 같네요. 조금은 스타일이 반모니까 반말 모드로 장 감독님이 제일 손해보는 거긴 한데 그치. 괜찮을지 모르겠네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원래 두 분 평소에도 싸가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아니 근데 또 알쓸범잡은 한 번에 수락했다는 얘기가 있던데? 알쓸범잡도 거절 많이 했지. 아 거절했어? 알쓸범잡은 아 흠잡기 있어? 아 뭐 나중에 흠잡으면 안 되는 거라서 아 있어? 1회씩 안 돼, 1회씩 안 돼.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뽀뽀를 하게 된 거야? 프리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또 원했던 게 그것이 알고 싶다. 옛날부터 봐왔으니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하나를 꼭 하고 싶다. 와 일찍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근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건 그렇지. 아 그거 흠잡기는 1회밖에 안 되는 거야. 쓴 거야? 이거 안 쓴 거야. 안 쓴 이건 추임 얼수 같은 거야. 그럴 땐 얼수라고 해 차라리. 왜 그래. 일단 나의 MBTI를 얘기해 줄게. ISFJ 용감한 수호자형인데 뒤끝이 있다. 이것도 맞아. 뒤끝이 있는 거 맞아? 응. 맞아? 뒤가 구려. 다 생각하고 다니거든. 자, 다음 장성규의 MBTI ISTP 맞아. 만능 제주꾼형. 충동에 따라 언제라도 일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다가 JTBC를 나왔잖아. MBTI에 나온다고? JTBC를 나오고 좀 맞는 거 같은데? 그 군대도 한번 탈영했다 그러지 않았나? 아니야? 아니야? 딴 사람 착각하나 보다. 형 홈팀 내는 거 안 돼? 형 카드 쓴 거야 지금? 홈카드 쓴 거지 이제? 알겠어. 오케이. 자, 마지막 장항준의 MBTI ENTP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형. 오 대놓고 변론인 형이라 그러는 줄 알았어.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인 형. 변론가지? 맞네. 그래서 우리 셋 케미를 한번 어떤가 봤는데 아 그래? 하나 둘 셋.